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신의 아들 군복무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장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이 우리 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들어 소설 쓰고 있네라고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면서 추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장 의원은 국회를 향해 침을 뱉고 국민을 모욕한 사건이라며 추 장관의 진솔하고 정중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.